그러니까 B가 A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A는 거절했는데도 계속 직진한다는 거지? 어, 후진이 없는 사람 같아. 심지어 A가 C를 좋아하는 걸 다 아는데도 상관없다. 이상한 남자 맞지? 그럼 둘 중 하나네. 진짜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승부욕. 승부욕? 아, 왜 그런 심리 있잖아.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말고 다른 남자한테 관심 있으면 괜히 승부욕 발동하거든?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지. 만약에 승부욕이면 어떻게 해야 돼? 어떡하긴.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. 승부에서 이기면 그 다음 결과에 뻔하지. 점점 관심도 시들해지고 그 다음엔 뻥 차버리겠지. 근데 언니야, A가 언니 아니야? 아니? B는 앤디? 시베리안 잡벙 말이야. 아, 아닌데? C는 도경 오빠. 맞지? 아니라고! 아니야! 맞네. 강한 부정은 긍정이니까. 축하해. 짝사랑이 탈출한 게 어디야. 아니야. 진짜 아니니까 너 엄마한테 말하지 마. 우리 언니 정말 순진해서 어떡하지?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? 맞다는 거잖아. 비밀 지켜줄 거지? 연애 상담료 주면 금액은 안 부를게. 알아서 주세요. 이걸 동생이라고? 어휴. 네, 지은 씨.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어요? 미안해요. 긴장했었나. 집 가자마자 잠들었어요. 목소리가 안 좋아요. 어디 아파요? 아니요. 저 지은 씨. 수정 부티크 대표님이요. 친이모님이세요? 네. 왜요? 도경 씨? 아, 네.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별일 아니에요. 알았어요.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. 일 봐요. 어, 엄마. 여길? 나은 씨. 나 궁금해서 그런데 취미가 뭐예요? 먹고 자는 거요. 특기는요? 그것도 먹고 자는 거요. 에이, 그게 답니까? 네,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. 왜 궁금해요? 강한이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요. 아, 왜요? 왜요?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본능 같은 겁니다. 에이, 짝사랑했다면서 그것도 몰라요? 저 짝사랑 졸업했거든요? 아무튼 차차 서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. 거기서 서로가 왜 나와요?